불현이 사주를 보면 원래 일부 종사를 내가 못하는 사주를 갖고 있다. 사주에서 강하게 깨지는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편의 자리가 바뀌고 또 바뀌고 요런 사주를 갖고 있어서 남편의 사랑을 받고 내가 남편의 뭔가 안정적이게, 가정이 안정적이게 이렇게 살아야 솔직히 조금 힘이 든다 소리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거를 잘 지키고 가야 되는데 언니는 우리들 같은 요런 귀문살이 조금 있어요. 귀문살이라고 하죠. 귀신의 문이라고 해요. 그걸 보고. 귀문살 같은 그런 기운이 조금 있어서 그런 기운들 때문에 순간순간 내가 아닌 모습 때론 하지 말아야 될거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나는 평상시 때는 그렇게 말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조용하시고 괜찮은데 우리 언니가 조금의 내가 아주 근임이 온다고 해야 되죠. 한 번씩 그럴 때 있다. 그래서 몸이 아플 수도 있고요. 금전에 어떤 그런 게 흔들리지 않으면 몸이 아플 수 있고 사람의 인덕이라 그래야 되죠. 인간의 덕은 크게 없습니다. 근데 남편 자리가 흔들린다는 거는 곧 우리 언니가 잘 넘기면서 사셔야 돼, 사실은. 응? 근데 귀신 문이라는 건 귀령의 문인데 이렇게 조상도 왔다 갔다, 어떠한 그런 기운들이 미세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머리 두통도 있고, 허리도 아프고, 병 가서의 그런 큰 변명이 아니고, 조금씩 아프고 안 좋을 수 있는 사주를 갖고 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언니가, 일단은 가족 간의 갈등? 뭔가 편하지 못하다? 남편하고도 지금 사이가 뭐 그렇게 좋다 소리는 저는 안 보이거든요. 네, 어떠세요? 아, 제가 술만 마시면 좀 욕을 막 하고 좀 많이 난폭해지거든요. 아, 그리고, 네네. 그리고 또 시부모님한테도 욕을 해서, 네. 몇번 집이 좀 뒤집어지고 막 이런 일이 좀 있거든요. 술 먹고 욕을 했어요? 참네. 술 먹고 욕하면 안 되지. 근데 기억이 안 나시죠?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언니는 귀문살이 있기 때문에 내 행동이 한 번씩 내가 하지 말아야 되고 분명히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귀신의 문이 있고 귀문살이라고 하는데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조금 젊었는데 이 사람이 남잔데 조금 젊고 이게 급살로 갔다는 거니까 이게 자살인 것 같고, 제가 옛날에 한 10년 전쯤에 그 동거했던 남자가 있었거든요. 네, 그거 얘기하나? 하여튼 맞나 보다. 이유는 잘 모르겠고, 돈 때문에 하여튼 자살을 하긴 했는데, 맞아요. 제가 너무 능력이 없고 이래서 1년 정도 살다가 그냥 헤어지자고 했거든요. 그거네. 원인이 거기서 있네요. 이 사람이 술을 좀 좋아했어요. 제가 볼 때는 술을 좀 꿈에도 좀 좋아했고. 자꾸 보이고,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술도 좋아했고,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언니를 너무 좋아했는데, 능력 부족으로 헤어지자 해서 이별을 하면서 가슴에 많이 응어리가 졌다 소리가 나고, 이 사람이 그렇게 하면서 언니한테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그 나는 이 사람을 너무 사랑했는데 이 여자는 나의 능력이 없다 보니까 그 능력 때문에 어찌 보면 배신을 한 거잖아, 그지? 배신을 하고 내가 떠난 거잖아, 어찌 보면. 그러다 보니까 네가 잘 사나 보자 이런 거지. 저 어떻게 해야 되죠? 아, 이거 자꾸 이렇게 되면은 집에서도 자꾸 일이 많이 커지고, 선생님, 저 어떻게 하면 되죠? 이거 좀 어떻게 좀 도와주실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 우리 언니 사주에서도 일부 종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 동거를 하면서 땜을 했다고 하더라도 남자가 능력이 없어서 헤어지면서 이 남자가 어느 정도 있다가 뭐 언니를 많이 좋아했는데 이따 헤어졌기 때문에 가슴에 맺혀 있는 게 분명히 있었을 거거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살을 하면서 나는 니를 사랑했는데 니는 이렇게 잘 살면 안 되지라는 그런 안심을 품게 돼요. 어쩔 수 없는 거거든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냥 전화로만 이렇게 상담하기는 그렇고, 언니가 다른 거 말고는 크게 제가 볼 때는 문제는 없어요, 가정에 지금. 예. 언니가 술을 먹고, 난폭한 행동이 나온다던가, 욕을 한다던가, 어떠한 다른 돌변의 상황이 있어서 언니가 지금 안 좋은 거지, 뭐 집에 생활에 남편하고 애들한테 문제가 있다던가, 어떠한 그런 거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단 요게 지금 문제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저희, 법당으로 한번 오셔가지고 진지하게 의논을 조금 하셔서 풀 망자가 있으면 언니하고의 미안했다 하고, 넋을 불러서 미안했다. 내가 그때는 나도 철이 없었고 그래서 그랬으니, 좋은 데 가라고, 이렇게 조금 해주던지 뭔가의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제가 법당에 좀 찾아가 봐야 되는 거죠? 네네, 이렇게 간단하게만 봐서 되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 언니한테 지금 제일 걱정이 지금 이 부분이고 다른 거 궁금한 게 있으세요? 아니요, 이게 제일 지금 머리가 많이 아파갖고. 그러면 한번, 지금 이제 우리가 촬영 중이니까 제 전화번호는 뭐 유튜브에도 어차피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한번 법당에 오세요. 오셔가지고 조금 더 진지하게 대화를 하시고,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